안녕하십니까. 전기맨 EM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타운하우스 와이어링을 하러 왔습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전기 배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깥에는 두 개의 폴치 라이트가 있고요. 엔트리에는 내립등이 들어갈 건데, 아직 공사가 덜 끝나서 나중에 달겠습니다. 그라지 오프너 아울렛이고요. 두 개의 라이트가 있고, 여기는 이제 스위치, 라이트고요. 이제 엔트리로 들어가면 이제 이쪽이 그레이트 룸입니다. 거실 보면 여기는 이제 TV 사이드인데요. 스몰프 튜브를 써서 이제 로우 볼티지를 TV까지 올릴 수 있고요. 키친 다섯 개의 매립등이 있고요. 냉장고, 쿡탑, 마이크로웨이브, 캐비닛 플랜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화장실, 벨리드 라이트 들어갈 거고요. 환풍기 들어갔습니다. 2층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엔트리인데, 엔트리가 천장이 약간 높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왼쪽으로 돌면 안방이 있습니다. 메스터 베드룸. 메스터 베드룸 저쪽이 이제 침대 헤드가 될 거고요. 침대 헤드에서 누워서 보면 앞쪽에 TV가 있습니다. TV 아울렛, TV 스몰프 튜브, 네 개 매립등과 슬링팬 하나, 연기 감지기. 이쪽이 이제 캐비넷 싱크가 두 개 들어가고요. 거기에 맞춰서 벨리드도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변기, 토일렛, 환풍기, 샤워룸, 매립등. 여기는 이제 클로젯, 옷장입니다. 옷방. 두 개의 라이트, 스위치. 여기서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거실이 나옵니다. 홀웨이는 네 개의 매립등이 들어가고요. 오른쪽에는 런드리룸. 자, 왼쪽엔 세탁기 아울렛, 건조기 아울렛, 스위치, 라이트. 여기는 이제 베스룸, 스위치 앤 아울렛, 벨리드 라이트, 환풍기, 그리고 욕조 위에 매립등이 있습니다. 베드룸, 라이트 하나 주고요. 아울렛, 스위치, 연기 감지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베이스먼트, 스위치, 라이트. 여기가 이제 메케니컬 룸. 퍼넌스 있고요. 일렉트리컬 패널이 여기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타운하우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